안녕하세요, 다야입니다. 먼저 사이즈 재볼게요. 가로 27cm, 세로 19cm 정도가 됩니다. 오늘은 라인 패턴을 가지고 클로치 가방을 한번 뜨보겠습니다. 요 라인 패턴은 저번 시간에 한 몇 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요 커버 뜨기가 중요한데요. 요 커버 뜨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요게 가운데 한 길 뜨기. 요게 길 짧은 뜨기로 요렇게 조합으로 해서 요렇게 커버 모양을 만들어냈는데요. 다음은 요 D링 가지고 요 잠금을 했어요. 단추보다도 요 D링을 하니까 조금 요게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쉽네요. 이렇게 단추면 조금 뻑뻑해서 잘 안 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D링 아니면 오프닝 사용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포인트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핑크색으로도 떠봤는데요. 삼남뜨개실로 떴어요. 삼남뜨개실로 뜨니까 가방 한 개가 나와요. 그런데 요 가방은 도도얀 실입니다. 도도얀 실은 가방이 안 나와요. 다 안 나와서 요 커버는 실을 더 추가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요 도도얀 실은 한 볼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두 볼 정도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삼남뜨개 실 230g 짜리 한 볼을 준비해 주시고요. 사용 코바늘은 4.6mm 7호 코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외경이 27mm 짜리 D링 한 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D링 없으신 분들은 오픈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코 잡는 방법은 사슬 코를 홀수로 잡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실을 한 80cm 정도 되게 여유실을 남겨 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코바늘을 실 위로 가져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릴게요. 그래서 사슬을 잡습니다. 첫 번째 사슬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슬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떠가지고 매듭코 없이 첫 번째 사슬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51코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자, 먼저 기둥사슬 한 개를 떠주시고요. 51번째 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가닥씩 걸어서 짧은뜨기 뜹니다. 마지막 코까지 뜰게요. 마지막 코 떠볼게요. 자, 저는 사슬코 잡을 때 매듭코 없이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코가 이렇게 마지막 코 짧은뜨기.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을 떠볼게요. 사슬 한 개를 떠주시고요. 돌려서 2단은 이랑뜨기 하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거죠. 뒤로 반 줄씩 걸어서 짧은뜨기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뜰게요. 마지막 코. 뒤에 반줄 걸어서 마지막 코를 마무리합니다. 2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단을 떠볼게요. 기둥사슬 두 개를 뜹니다. 돌려서 3단은 이렇게 보시면 뒤에 반줄과 그 아래에 있는 반줄을 이렇게 겹쳐서 뜰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 한길길뜨기 뜹니다. 이렇게 1코에 하나씩 한길길뜨기 뜰게요. 마지막 코까지 뜰게요. 마지막 코 완료가 되었습니다. 3단이 완료가 되었고요. 4단을 뜰게요. 기둥사슬 하나 또 주시고요. 돌려서 이번에는 일항뜨기입니다. 뒤로 반줄씩 걸어서 짧은뜨기 뜹니다. 마지막 코까지 뜰게요. 마지막 코. 4단이 완료가 됐습니다. 5단을 뜰게요. 기둥사슬 하나 또 주시고요. 자, 5단을 뜰게요. 기둥사슬 두 개를 뜹니다.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겹 한길길뜨기 뜹니다. 다음은 사슬 한 개를 뜹니다. 그물뜨기 뜰게요. 한코 건너서 다음 코 들어갈 때는 겹 한길길뜨기 떠주세요. 위에 있는 줄과 아래 있는 줄두겹 통과해서 한길길뜨기 뜹니다.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서 겹 한길길뜨기. 쭉 반복해서 뜰게요.
5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6단 사슬 한 개를 떠 주시고요. 편물 돌려서 또 일항뜨기 뒤로 반줄씩 걸어서 짧은뜨기 뜹니다. 6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단, 6단을 반복해서 또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그물뜨기겠죠? 그물뜨기, 짧은뜨기, 그물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또 주시면 됩니다. 다음 7단은 그물뜨기이기 때문에 기둥사슬 두 개를 뜹니다. 자, 쭉 반복해서 뜰게요. 12단까지 반복해서 또 주시고요. 13단에서는 요 3단에 같은 방법으로 1코에 하나씩 한 개씩 뜨게 뜰게요. 기둥사슬 두 개를 떠 주시고요. 기업 한 개씩 뜨게 뜹니다. 13단 마무리 할게요. 14단 뜰게요.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 편물 돌려서, 또 이랑 짧은뜨기 뜹니다. 4단 완료가 되었고요. 15단을 떠 볼게요. 편물 돌려서 15단은 그물뜨기 뜰 거예요. 여기와 똑같은 그물뜨기 뜹니다.
기둥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옆 한길뜨기 사슬 하나 한 코 건너서 한길뜨기를 반복합니다. 마지막 코까지 뜹니다. 15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16단 뜰게요.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16단은 이랑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17단도 그물뜨기 뜰 거예요. 기둥사슬 두 개. 17단 완료가 되었고요. 18단을 뜰게요. 사슬 하나 더 주시고요. 18단은 이랑 짧은뜨기입니다. 18단 완료가 되었고요. 19단입니다. 기둥사슬 두 개 두고 펴물 돌려주세요. 1코에 하나씩 한길뜨기입니다. 마지막 코까지 뜰게요. 19단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단부터는 여기 이랑 짧은뜨기, 그물뜨기, 이랑 짧은뜨기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그물뜨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 뜰게요. 반복해서 자, 네 칸까지 뜨면은 20, 21, 22, 23, 24, 25, 26, 27, 28단까지 뜰게요. 28단 28단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29단은 한 코에 하나씩 한길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29단 기둥사슬 두 개로 떠주시고
한국인들이. 쭉 29단 떠주시고 30단 이랑 짧은뜨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길뜨기 짧은뜨기로 돌아올게요. 30단까지 떴고요. 마지막 단을 떠볼게요. 마지막 단은 짧은뜨기로 이렇게 쭉 갈게요.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 요것도 여기 아래 위 두 줄 다 걸어서 짧은뜨기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뜰게요. 자, 몸통 뜨기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인이 몇 개인가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열다섯 줄까지 떴어요. 사이즈를 좀 작게 뜨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라인을 홀수로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15줄이거든요. 그럼 13줄까지 떠줄 수도 있고 11줄까지 떠줄 수도 있고 이렇게 홀수로 라인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라인만 15줄까지 떴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이즈 조절하실 때. 그리고 이번에는 테두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는 짧은뜨기로 이렇게 쭉쭉 두자 모양으로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슬 한 개를 떠주시고요. 여기 라인에 가운데로 들어가서 한 코를 만듭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다음 여기 한길뜨기 있잖아요. 한길뜨기 이렇게 두 줄이 보이는 요게 두 줄을 이렇게 통과해서 짧은뜨기 하나 또 라인에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뜨기 한 개 한길뜨기 중간에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또 라인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라인까지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다음은 여기를 짧은뜨기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오므라들게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죠. 요 구멍에 꼬리 실리는 구멍에 요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 코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떠 주시고요. 사슬 한 개를 뜹니다. 돌려 주세요. 요게 들어갔던 자리에 한 개 더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잘 보세요. 요걸 이렇게 오므라드는 대로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다음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됐죠. 여기 가로로 보이는 줄, 여기 가로로 보이는 줄, 요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자리에 요 구멍이 나 있어요. 요게 구멍마다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들어갔다가 여기 구멍 공간이 보이죠? 구멍이.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먼저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요렇게 뒤집어서 요렇게 두 줄을 먼저 통과하고 그 바로 그 앞에 여기 공간이 나 있어요.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있죠? 모서리. 꼬리실은 여기 와 있고. 마지막 코 또 볼게요. 마지막 코. 자, 이걸.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 코 뜹니다. 사슬 한 개 뜨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자, 이번에는 여기로 이렇게 짧은뜨기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라인에 들어가서 이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짧은뜨기 한 개. 자, 여기 공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개. 다음 여기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요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뜨기 한 개. 다음 여기 라인 따라서 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다음은 요 라인 이렇게 들어.
마지막 코는 이렇게 시작되는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커버뜨기만 남았어요. 커버뜨기 시작할게요. 자, 여기 짧은뜨기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수코 있잖아요. 여기 사수코 여기까지 뜰 거예요. 여기 사수코에까지 이제 뜰 건데요. 이 사수코에서부터 여기 마지막 코에까지는 31코가 됩니다. 홀수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커버뜨기가 되기 때문에 시작해 볼게요. 먼저 기둥 사슬을 한 개 떠주시고요. 그리고 뒤로 반줄씩만 걸어서 짧은뜨기 할 거예요. 이랑뜨기죠. 짧은뜨기 31번까지만 뜰게요. 여기까지 뜹니다. 첫 번째 코에 표시해 주시고요. 편모를 돌려서 2단을 뜰게요. 자, 이번에는 기둥 사슬 없이 바로 뜰게요. 여기 첫 번째 바로 뒤로 반줄과 그 밑에 있는 반줄까지. 자,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걸어서 일단 짧은뜨기. 이렇게 아래 위 걸어서 짧은뜨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까지 뜹니다. 아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까지 뜨고 한 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뜹니다. 자, 이렇게 한길길뜨기 뜰 때도 아래 위 다 걸어서 한길길뜨기 뜹니다. 사슬 한 개 뜨고 한 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또 사슬 하나 뜨고 한 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두 번을 뜹니다. 또 한 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두 번을 뜹니다. 사슬 하나 한코 건너서
한 개 깨뜨기 한 개 떠 주시고요. 또 사슬을 하나 한 코 건너서 한 개 깨뜨기. 사슬 안 뜨고 바로 여기서부터 짧은 뜨기. 아홉 번을 뜹니다. 이렇게 짧은 뜨기. 여덟, 아홉 번. 2단이 완료가 되었고요. 3단을 떠볼게요. 3단 편물을 돌려서 바로 기둥 사슬 없이 바로 짧은 뜨기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 아래 위 두 줄 다 걸어서 짧은 뜨기 떠 주셔야 됩니다.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까지 뜨고 이랑뜨기 합니다. 뒤로 반줄씩 걸어서 짧은 뜨기 뜹니다. 여기까지 이랑 짧은 뜨기 15번을 뜹니다. 여기까지 15번이에요. 다음은 여기서부터 그 다음 코에서부터 겹 짧은 뜨기 아홉 번을 뜹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3단이 완료가 되었고요. 4단을 떠보겠습니다. 편물을 뒤집어서 입니다.
자, 요게 겹 짧은 뜨개를 10번까지 뜨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까지 뜨고 한길길뜨기 한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사슬 한개 뜨고 또한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또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두 번을 뜹니다.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길뜨기 또 사슬 한 개 뜨고 한 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사슬 하나 한길길뜨기 또 사슬 한 개 떠 주시고요. 한 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또 사슬 한 개 뜨고 한 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다음은 바로 한 코 건너서 한 코 건너서 여기서부터 겹 짧은 뜨기를 10번을 뜹니다. 한번 두 번 셋 넷 다섯 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4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단입니다. 편물을 돌리고 겹 짧은뜨기 10번을 뜰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다음은 이랑 짧은뜨기 15번을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번 뜨고, 기업 짧은뜨기 10번을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단입니다. 다음은 6단입니다. 다음은 기역 짧은뜨기를 11번을 뜰 거예요. 하나,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다음은 한코 건너서 한길뜨기. 다음 사슬 하나, 한코 건너서 오케이 한길뜨기 뜹니다. 다음은 사슬 하나, 한코 건너서 여기에 이제 늘리기를 합니다. 한길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뜨기. 다음은 사슬 한개또 주시고요. 한코 건너서 여기에서 또 늘리기를 합니다. 한길뜨기 하나,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뜨기 뜹니다. 다음 사슬 한개 뜨고 한코 건너서 한 개기 뜨기. 사슬 하나 한코 건너서 한 개기 뜨기 뜹니다. 다음은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부터 기역 짧은뜨기를 11번을 뜹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 6단이 완료가 되었고요. 7단을 또 보겠습니다. 7단. 기역 짧은뜨기 11번을 뜰게요.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다음은 이랑 짧은뜨기 15번을 뜹니다. 하나, 둘,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다음은 겹 짧은뜨기 11번을 뜹니다.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 7단이 완료가 되었고요. 8단을 또 보겠습니다. 겹 짧은뜨기 12번까지 뜨겠습니다.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 다음은 이 패턴을 떠볼게요. 한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사슬 하나, 한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뜹니다. 사슬 한개 뜨고, 한코 건너서 이번에는 늘리기 합니다.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길뜨기. 또 사슬 한개 뜨고, 한코 건너서 늘리기 합니다. 한길길뜨기 한개 뜨고,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길뜨기 뜹니다. 사슬 한개 뜨고 한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사슬 한개 뜨고 한코 건너서 한길길뜨기 뜹니다. 다음은 한코 건너서 사슬 안 뜨고 바로 뜹니다. 한코 건너서 겹 짧은뜨기를 12번을 뜹니다.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8단이 완료가 되었고요. 9단을 또 보겠습니다. 겹 짧은뜨기 12번을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12번 뜨고, 다음은 원형, 반원형 패턴을 뜹니다. 이랑 짧은뜨기를 15번을 뜹니다. 뒤에 반줄씩만 걸어서 뜹니다. 2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다음은 겹 짧은뜨기 12번을 뜹니다. 1번, 2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9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 여기까지 뜨고 보니까 요 반 원형 패턴을 한 번 더 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까지 반 원형 패턴을 떴죠. 한 번 더 떠서 다섯 번째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단이죠. 10단이죠. 지금 10단. 여기까지 겹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세 코까지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패턴을 뜰게요. 한 코 건너서 한기기 뜨기 떠주시고 사슬 한 개 뜨고 또 한 코 건너서 사슬을 한 개 뜨고 한 코 건너서 여기에 한기길뜨기 두 번 뜹니다.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기길뜨기 뜹니다. 또 사슬 하나 뜨고 바로 여기에 또 늘리기를 합니다.
한길깨뜨기 하나,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깨뜨기, 사슬 하나 한 코 건너서 한길깨뜨기. 자, 사슬 한 개 뜨고 바로 한 코 건너 한길깨뜨기. 그리고 사슬 안 뜨고, 사슬 안 뜨고 바로 한 코 건너서 여기서부터 겹 짧은 뜨기를 13번을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까지 뜨고, 10단이죠? 11단 편모를 돌려서 겹 짧은 뜨기 13번을 뜹니다. 12, 13. 여기서 일항뜨기 15번을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다음 코부터 겹 짧은 뜨기 13번을 뜨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선 겹 짧은 뜨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이에요. 자, 여기까지 뜨고 실을 잘라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라가지고 요 속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풀리지 않게끔만. 자, 연결을 해볼게요. 요 꼬리실이죠. 첫 번째 코는 여기에요. 사슬코.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다음 뒤로 첫 번째 코는 여기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들어가서 해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코가 여기죠. 두 번째 코서부터는 뒤로 반줄과 뒤에 편물에 앞으로 반줄, 앞에 편물, 뒤에 반줄과 뒤에 편물 앞줄에 이렇게 걸어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반줄씩 걸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감춰 주시면 돼요. 요 짬새게 넣어서 자, 한쪽에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한쪽을 해볼게요. 다음은 반대쪽도 센실로 연결을 해볼 건데요. 센실은 한 여유를 한 2m 정도 그 정도 남겨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절반 실은 여기 나가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연결을 해 볼게요. 반대쪽에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다음은 사슬코.
여기 모서리 사스코에서부터 연결을 합니다. 첫 번째 코는 이 두 줄 다 걸어서 이렇게 연결을 든든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줄씩 다 걸어서 해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코부터 이렇게 반 줄씩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꼬리실로 요 앞에를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꼬리실이요. 요게 이렇게 반줄씩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뒤로 반줄 걸어서 빼뜨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시고 끝실은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요 D링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C를 이렇게 접었을 때 한 15cm 정도 되게 C를 잘라주시고 요걸 고리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리 안으로 다시 링을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공간에 넣을게요. 실을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듭 만드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됐을 때 그냥 통 이렇게 해서 매듭을 그냥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 1cm 정도 여유 있게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매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가방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빼서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자 가방이 완성됐죠. 한 칸 더 늘려서 뜨니까 조금 봉이 났네요. 좀 안정적이죠. 이렇게 덮는데 가방이 완성되었어요. 좀 멋져 보이죠? 가방 자체가 딱 이렇게 해주시고요. 끈뜨기는 끈을 따로 떠서 요 양 옆에 오프닝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크로스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숄더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